요즘 관광 트렌드가 보고 즐기는 것에서 먹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이 같은 변화에 발맞춰서 먹을거리촌 조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신선한 선짓국을 곁들인 한평 한우 비빔밥은 10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비빔밥 식당 14곳이 몰려있는 한평 오일장은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손님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단체 관광객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요. 아마 시장 안에 비빔밥집은 처음 이렇게 좀 대박이 나지 않냐. 한국관광공사의 음식 테마 거리로 지정된 이곳은 오일장을 새로 단장하고 관광버스 주차장도 만들어집니다. 또 한우 비빔밥을 향토 자원으로 육성하는 사업도 추진됩니다. 2016년도에 향토 사업으로 신청한 비빔밥 사업이 확정이 되면 비빔밥 축제, 또 각종 체험 행사를 도입을 해서 남도의 대표적 먹거리촌으로는 무안 낙지 골목과 장흥 터요시장, 목포 민어거리, 영광 굴비거리 등이 꼽힙니다. 다른 자치단체들도 대표 음식을 개발하고 먹거리촌을 조성하는데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여행 추세가 지역 음식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맛깔나는 남도의 먹거리촌이 꼭 들려야 하는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